수능특강 4강 3번 요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걸 선생님이 이제 단락 구조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인트로야. 배경인데, 배경인데 어떤 예시를 들고 있어. 실제적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배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거든. 아마 동의가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러하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래쪽 부분. 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게 다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지. 그런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글은 지금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들이 아주 많이 있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 These reactions, this, 그 다음에 our threats and appearance, 그 다음에 this, 뭐, equally. 이런 부분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꼭 명심해 두면서 그리고 이런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자. 어떤 식으로 배경을 설정하는지. 자, 한 경찰관이 유니폼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입을 때 처음 이제 유니폼을 입는 거야, 경찰관이 돼서. 그것은 거의 확실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겠지. 처음 이제 경찰복을 입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In a range of 하면 이게 다양한 이런 뜻이야. 다양한, 거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대. 그 유니폼 입을 그 경관에 대해서. Just as, 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사제에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이제 뭐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방식. 그러니까 왜 경찰관한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반응하는 방식이 있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반응하는 방식이 있잖아.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한대. 뭘 하면? 바로 그 제복을 입으면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앞에서 반응이 나왔잖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이러한 반응들은 돕습니다. 뭐 하는 것을? 그 경찰관이 그 제복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응?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병렬이겠네. 그래서 더 뭐해? 그 역할, 그 제복과 함께 가는 그러한 그 경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걸 도와준다는 거야. 그 유니폼이. 자, 근데 이것이, 자, 이게 바로 앞부분이야. 제복의 일부로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제복과 수행되는 그러한 역할에 편안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그 제복의 요점이다. 제복의 핵심이다.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간다.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제복이지. 제복은 돕습니다. 자, 오형식.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자, 근데 여기서 themselves가 바로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 그들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그들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걸 도와준다는 거야. 그 제복이. 그리고 그 제복은, 요건 요렇게 병렬을 잡자. 그 제복은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지, 그 사람,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준다는 거야. 뭐가? 제복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요약을 하면 그 제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제복을 입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야 돼. 하게 해준대. 그리고 또이 제복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제복을 입은 사람은 대략 이런 일을 수행할 거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제복이지, 제복. 일반적인 제복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쭉한 거야. 이게 배경이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 Our dress,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외모가 are a sort of uniform. 일종의 유니폼입니다. 또한, 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찰 제복, 의사 가운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이 바로 유니폼이다. 근데 이 유니폼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생각하게 만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을 전달한다고 했잖아. 바로 그 역할을 제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복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외모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였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are very powerful statements.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자, 그들, 바로 여기선 이거야.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외모가 아주 강력한 진술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What to expect from us?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진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기대되어지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 의복과 우리 외모가, 그리고 똑같이 그 우리 복장과 외모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복장과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강력한 말을 한대. 자, 뭐에 관하여? What to expect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그 복장을 하고 있고 외모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야, 너는, 너에게서는 이런 역할이 필요되어지는 거야 하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해 준대. 우리 복장하고 외모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앞문장이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 복장이 together with the way, 그 방식과 더불어서 어떤 방식?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외모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이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뭐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형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외모와 그리고 이런 복장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가 되니? 복장과 외양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바로 얘가 요지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괜찮지?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 빈칸 괜찮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사실 주제문이라고 선생님 표시했던 이 부분들 다 빈칸 괜찮고. 그리고 배경 안에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this 이하 부분. 그 복장이 도와준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생각하게끔. 그 다음에 복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빈칸은 괜찮지. 근데 빈칸도 빈칸이지만은 이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순서와 문장 넣기 괜찮아. 딱 이렇게 딱 떨어지잖니. 반응. 앞에서 반응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복의 핵심이다. 제복의 핵심 바로 나왔잖아. 바로 앞 문장이 뭐였지? 경찰관이 유니폼의 일부라고 느껴서 그 경찰복과 함께 가는 그러한 역할을 좀 편안하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 이런 부분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 끝나고, 이 일반 경찰 제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 입는 이런 복장과 외모도 일종의 유니폼이다 하면서 이 부분도 딱 논리 전개가 바뀌었지. 이제 주제문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해주는 거. 요약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부연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어쨌든 this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순서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